유튜브 돌아가고 싶지? 나약한 새끼. 어이 태훈씨 23번 윤군, 넌 태어날 때부터 잘났냐? 왜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해? 완투 꼽아버릴라. 상처받지 마. 태훈아, 세상은 다 네 뜻대로 돌아가지 않아. 이 멍청한 새끼야. 그리고 마음 맞고 좋은 여자 만나려면 그만! 오늘 뭘 할 거냐면 바로 인간 AI 극한 직업 인간 AI를 하도록 할게요. 여러분,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쏴주시는 이제 전자녀를 랄프가 직접 읽어주는 그런 컨텐츠입니다. 한 30분 동안 하도록 할 거고요. 이런 컨텐츠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죠?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극한직업 인간 AI 전자녀 10개는 랄프가 무조건 읽도록 하고요. 절대로 저는 빡치지 않겠습니다. 얼굴 확대해서 절대 빡치는지 안 빡치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. 자, 시작. 아니 형, 살 좀 빼요 제발. 야방할 때 같이 다니기 쪽팔려 죽겠다 진짜. 이 돼지 새끼야. 코트 이 개돼지 씹씹새끼야. 내가 네 하수인이야? 그만 쳐 부려먹어 이 돼지 새끼야. 형, 오늘은 꼭지 조금만 살살 꼬집어줘. 젖꼭지라 알겠지? 그랬잖아. 저런 거는 해도 된다니까. 아니 하트 꼭지로 나와요 여기. 아니 젖꼭지잖아 누가 봐도. 돌대가리 새끼야. 돌대가리? 이 돌멍게 씹대가리 새끼가 맨날 나만 가지고 지랄이야 씨벌. 형 요즘 응가가 자꾸 새. 밖에서 사람이 있는데 뱃눈 좀 뜨지 마라 이 돼지 새끼야. 월급 아니었으면 넌 뒤졌어 벌써. 살 뺄래 안 뺄래 이 호롱똥 빵땡이 새끼야. 형 과략근 약 좀 그만 먹어 십돼지 새끼야. 침대에 보면 물은가 몰래 치우기 존내기 힘들어 진짜로. 잠깐만 씨발 야 적당히 네? 해라 얘들아. 물 응가라니 무슨 이상한 퀴어 드립이야. 그래 랄프야. 예. 올라올 때마다 빠딱빠딱 빨리 읽어라. 뭐하냐 개새끼야.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앞이야 뒤야. 한 번만 더 지랄하면 이제 니 새끼 손절하고 손아한테 갈게. 야 짜증내냐? 아니 근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표정이 굳어. 어릴 적처럼 안경 부셔지고 싶냐? 야 윤태훈 돼지 새끼야. 비 맞춰주다가 욕 들으니까 족같냐? 족같냐고. 태훈아 꼬우면 잘라. 유소나 밑으로 들어가면 돼. 이 못생긴 방송 노래 드립 3일째 퇴물돼지 새끼야. 짜증내냐? 돼지 새끼야. 메이저들 앞에서는 쭈구리, 집구석에 들어오면 여포 아주 질려버린다 진짜로. 태훈아 표정 풀어. 표정 풀으라고 돼지년아. 형 오늘은 수비 한번 해라. 제대로 혼내줄게 내가. 운동 1시간 처하고 살 안 찐다면서 혼자서 운동 혼자서 회 10인분 처먹는 거 개역겹다. 수제비 존나 건져서 처먹던데 옆에 있는 매운탕 대가리에 부어버리고 싶다라 진짜로. 이 탈모 씹대지려나. 야 빡치냐? 빡치냐고 화내봐 이 개돼지 새끼야. 천하장사 소세지가 화내봤자 무섭지도 않아. 걔 호로봉방년아. 마늘코 빠개버리기 전에 돼지 새끼야. 내가 동생으로서 얘기하는데 제발 나이값 좀 해 돼지야. 아주 앵리짓이 습관이냐 그냥? 시청자가 다 너에게 맞춰줄 수는 없어 이 광대 씹돼지야. 막상 전자녀 다 읽으란 소리 멘탈 센 척하는 적 이윽기 없쥬? 시청자 수 신경 오지게 쓰는 거 들통났쥬?
이래놓고 아니라고 속으로 부정하지? 지는 감이 있어서 삼천달인가? 감 없냐? 아? 아? 감 없냐? 아? 감... 재미없구요. 노잼이구요. 맨날 이지랄하는 너가 제일 재미없구요. 맨날 뭐 챙기라 하지 말고 너가 하나 좀 챙겨봐라. 돼지려나. 야 윤태훈. 태훈아. 33살 청라사는 윤태훈이. 반말 들으니까 족같냐? 표정 풀어 이 비웅신아. 아니 그렇게 누가 퇴물되래. 너가 퇴물 안 됐으면 나한테 욕 들을 일이 없어. 꼽냐? 꼽냐고 이 33살 태훈아. 집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못하지? 응 여자도 못 만나지? 머리부터 발끝까지 히키코모리 냄새 나지? 그냥 인생 자체가 아무것도 인갱이지? 태훈아 앞으로는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말자. 인생은 실전이야 이 탈모녀나. 태훈아 형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냐. 야 자세 바로 하자. 응? 인상 펴라. 니 방 들어가서 키보드 뽑아서 대가리 후려버리기 전에 걔 돼지려나. 야 야 야 어이 너 진짜 맞을래? 형 전에 소나 합방 끝나고 진지하게 소나 매니저 갈 생각 있냐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했었는데 정말 진지하게 말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떠날 준비 돼 있어. 정말 소나 밑으로 가고 싶어. 나 진심이야. 유튜브 돌아가고 싶지? 나약한 새끼. 어이 태훈씨 23번 윤군 넌 태어날 때부터 잘났냐? 왜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해. 완투 꼽아버릴라. 상처받지 마. 태훈아 세상은 다 네 뜻대로 돌아가지 않아. 이 멍청한 새끼야. 그리고 마음 맞고 좋은 여자 만나려면 그만해! 그만해! 좋은 사람이 되고서 그만해! 좋은 여자를 그만해! 이 시볼탱이 그만하라고! 광대 돼지 새끼야. 야! 에? 아 끝났어요? 아 네. 반대로? 반대로 가자. 반대로 가자. 너 이창 저기다 뛰어놨지? 네. 존나 느려. 왜 이렇게 빨리 못해? 아니 진짜 바로 올라오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. 아 내가 보여줄게. 네 여기 앉아. 자 시작합시다. 아 잘 들려? 네. 어 오케이. 뭐야 이거 랄프야. 난 너밖에 없어. 너한테 화내는 거 그거 다 한번 잘해줄 때 더 크게 느끼라고 그러는 거 알지? 사랑해 미친. 랄프야 너 좋다. 마 좋네 얘. 너 이번 달 월급 2배고요. 랄프야 월급 100만원 올려줄게. 랄프야 진짜 넌 코트보다 잘생겼어. 말도 더 잘하고 그냥 너가 방송해라. 네가 훨씬 낫다. 흑돼지 좀 치워줘라. 너가 방송해. 랄프야 내가 미안하다. 이번 달 보너스 1000만원 줄게. 밖에서는 아무 말 못하고 방구석에서만 옆보지도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. 내가 너 아니면 친구도 없는데 덕분에 고맙다 랄프야. 내년 연봉 10% 상승 야스 야스. 나는 왜 이렇게 탈모녀일까 씨발. 랄프야 인생은 실전이야. 나처럼 대가리 털 나처럼 대가리 털 다 빠지고 싶지 않으면 프로페시아 꼭 챙겨라 씨발 거. 랄프야 이 씨발 금붕어 대가리 새끼야. 야방 쳐나가면 보조배터리 언제 챙기냐? 인간 삼각대 새끼야. 맨날 좆반다고. 어? 아 맞다 하면 될 거 같냐? 자 그만하자. 자 끝났어요. 딱 끝났어요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가만히 있어. 그걸 왜 들고 왔어요? 그렇게 아니 물고기도 아니고. 아니 그게 안 되냐 이거. 아 한 개씩 조금씩 불어야죠. 가자. 내 속아 있어. 아 주민 진심이 담긴. 수고했어. 아 집에 밧줄이 왜 있냐고요? 저에게 꼭 필요해서요. 네. 고생했어 랄프야. 네 고생했습니다. 어
재밌었다 그래도 이거, 그지? 맞아. 다시는 하지 말자. 씨발. 아. 아 씨발 새끼야. 아 씨. 아 씨. 아 씨발 개새끼야 살살 때려.